아, 반갑습니다. 카드팩 패키지 나왔네요. 예, 카드 패키지 나왔습니다. 오늘 좀 과금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던데? 카드 패키지 다 싸면 19만 8천원. 와, 씨랭, 20만원이야? 아, 그리고 팬아트를 보내주셨어. 이거 트위치 시청자 호야님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고퀄이라 이걸 보내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이벤트 페이지 보는 것 같지 않니? 너무 잘 쓰겠습니다, 이거. 또 포시즌즈네? 여기가 어디냐면, 님들, 루스타크 1주년 행사한 데야. 이름, 홍승원. 안녕하세요. 4년째 로스트 아크 게임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이다투라고 합니다. 한동안 많은 일들이 많은 추억이 있었지만 가용 점점 있다요. 여기서 한번 그 추억 좀 찍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10회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로스트아크 방송 및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방송하는 사람 몇명좀 뽑아주나 보네. 질문 카테고리 개발 비하인드 칼 엘리고스. 이거면 되겠지? 임티도 새로 생겼고? 이모티콘 새로 생긴 것좀 봐볼까? 괜찮네. 선생님, 근데 어제 벌써 사오셨나요?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샀습니다. 샀어요. 해서 오늘 저녁에 2부 방송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2부 방송 가도부어고 아마 켜나는 힘들 것 같아요. 분량이 너무 커서 이틀에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우와, 여기 뭐 사람들이 쓴거 이렇게 나오는 건가? 구독자 10만. 오, 귀엽다. 스샷 찍어놔야지. 남은 2020년도 무탈하게 저런 분 많았으면 좋겠다. 게임이 따뜻하지 않냐, 이런 거 보면? 행복하게 해주세요. 박요롱 대머리. 헐, 무친. 헐, 무친! 야, 잠깐만! 안 됩니다. 이 이상은 야멧돼 구다사이기 때문에 님들이 하셈. 야, 근데 이게 진짜 여기 화룡점정은 문신이야. 건슬링어 딱 거래소 침대 봐봐라고? 야, 이거 가격이 어쩌다. 설마 어지간히 미친 거 아니면 저것 때문에 사진 않겠죠, 침대를. 아, 하나 더 사.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캐릭터명 변경권도 하나 사놓을까? 쌀벌레 닉변 좀 할까? 됐어. 저런 아이디 인게임에서 피하라고 했다고요? 누가? 기억이 잘안 나. 탈거 못하지? 흰색이 낫나? 빨간색이 낫나? 칼을 타. 오! 오! 큐. 브레스송. W. 오, 괜찮다. 그리고 E. 오, 야, 쩌네. 야, 팩 보자. 보라색. 팩 교감. 제롱 부리기. 오, 야, 좀 귀여운데? 죽은 척하기. 응석 부리기. 반항하기. 잘 만들었네. 카드깡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하려고. 조니니님 영지가 카멘 잘 뜨는데라고요? 야, 조니니님 몇개 떴대요? 그분 완성이지, 이미.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잠깐만, 나 여기 구석에서 카멘 카드 좀 까고 갈게. 전체 팩부터. 일단 하나. 둘. 일단 여기서 두 개면 나쁘지 않아. 오, 그렇지! 하나만 더. 60인가? 오, 루시! 나이스! 뭐야? 가셈! 씨, 또 곳에 찾아왔네, 또. 어우, 좋았어! 오, 야, 존나 작다, 야, 제발! 와, 돌았다, 씨댕. 아, 두 개, 까비. 나쁘지 않아. 간다. 한 번에 간다. 하나, 둘, 셋, 고. 카.
오 카멘 일단 한 장. 아 씨댕 한 장. 아 한 장 나쁘지 않아. 한 장. 아. 아 씨댕 니 나무 진짜. 와. 세굽이 세 장. 세굽 50각 하실 듯. 세굽이 50각 하실 듯 무슨 수. 영지 개똥이네. 관리 좀 하십시오. 아 나 씨. 야 이거 보라색 카드도 진짜 갈 길이 머네요. 그래도 많이 왔다 이 정도만. 나도 이제 곧 있으면 추피 4퍼 때 진입이다. 불사는 이제 5퍼 되기 직전이거든요. 불사 4.9일이네 어 그리고 아 야 이거 조 여포는 누구야? 이거 조니님이야? 시청자분인가? 조 여포님 우리 리우마님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모자 써달라고? 아, 모자 쓰는 게 더 낫네. 어, 갑자기 나이 확 어려지네. 그거 하이만 딴 거 끼면 리얼즈 디그짐? 하이를 딴 거? 빤스 입어볼까? 야, 이거 뭐냐, 이거? 아니, 운영자님, 수바 이거 뭐야? 매핑할 때 아바타 상하이 나눠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된 것 같다고? 아, 그렇네. 이렇게 딱 쪼개는데 이 바지를 위까지 올려 입어서 그냥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였구만. 오늘 점심은? 어 맛있게 드세요. 카톡으로 치킨 기프티콘 보내면 드셔주시나요? 야, 야 카톡으로 보내지 마요. 나 진짜 핸드폰 번호 바꾼다. 하지만 저한테 먹이고 싶은 건 치킨 말고 차라리 골드를 좀 먹여주세요. 선생님 셰프의 생하신 탕수육 지켜주세요. 드시는 거 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유 또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가 고파야 먹죠 선생님들. 너가 배고프지 않은 건 관심 없고 그냥 시키라고. 아니 막상 먹으면 또 더럽게 맛없게 먹는다고 욕 존내 하잖아요. 아니 미친 사람들 아니야. 뭐 먹어 뭐. 셰프의 안심 탕수육? 아니 배가 안 고픈데. 아니 돈 그만 주라고. 아 배가 안 고프다고. 아 나 진짜. 알았어요. 아 밥 먹을게. 아 일단 돈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짜잔. 4주년 축하 멘트 부탁한대요. 저는 역시 로스트아크가 4주년이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도 먹고. 자 끝! 아유 이거 하여튼 이거 감사합니다. 잘 먹었네요. 아 근데 나도 로아온 무조건 갔으면 좋겠다. 로아온 당첨되면 스파인 정장 입고 가시나요? 되면 아마 정장 입고 가겠죠? 정장 안에 호랑이 티 입고 가자고요? 기상술사 코스프레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래도 호텔에 가는데 스파 정상적으로 좀 가고 싶어요. 그럼 거기서 20만원 드리면 스파인 쳐주시나요? 인터넷 방송 피곤해. 이다님 건슬 언더브 포토 존팟 해보실 생각 없나요? 제 방송은 모든 가족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전체 이용가입니다. 성인 게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어딜 봐서 성인 게임입니까? 저 지금 버섯 잡고 있어요. 지금 뭐 메이플 스토리 중임. 유튜브 각인데 이걸 놓치시네. 우리 가족이 보고 막내 여동생이 방송 보고 있다고. 근데 33살이나 처먹은 오빠라는 새끼가 가슴떼기 8개 모아놓고 사진 찍으면 좋아하겠다. 우리 오빠가 건강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님이 그래서 여동생이랑 졸라 싸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이번엔 건설 아바타 큰데 진짜 잘 나왔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런 캐주얼 스타일이야 이거. 역시 홍승원 더북답게 건슬 아바타를 좋아하시네요. 오 뭐야 좀 빨리 붙은 듯? 아니 춥대. 아니 이러니까 실링이 없다니까? 조개 까세요 조개 실링 많이 좀. 조 까세요. 아 조개 까세요 조개 실링 많이 나옴.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뜻한 말이었네. 난 또 무슨 개소린가 하고 읽었다가. 아이, 제 방송은 모든 가족이 보는 그런 방송을 지향합니다. 저는 잠깐 대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좀 다녀오도록 할게요.